아, 매워. 나는 불닭볶음면 맨날 줘도 맨날 먹을 수 있어. 그러다 다 죽어. 아, 깜짝이야.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불닭볶음면 매일 먹으면 몸속에서 불나서 다 죽어. 아니야, 난 맨날 먹어도 맨날 불닭 먹을 수 있어. 불닭 좋아하시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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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는 못 먹는다. 너무 맵다. 후 개개개. 그래가지고 걔가 막 도망가다가 이렇게 헉 하면서 넘어짐. 얘들아 얘들아, 오늘 급식에 불닭볶음면 나온대. 불! 불닭볶음면? 어우 노. 나이스, 신난다.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불닭볶음면이 급식에 나오다니. 아, 너무 신나. 나는 불닭 좋아하는데. 근데 텔러야, 넌 어떡해? 나 먹을 수 있어. 진짜? 나 매운 거 잘 먹어. 좋아! 오늘은 불닭이다. 오, 불닭 급식! 우와, 대박 일세! 불닭엔 역시 명랑 핫도그지. 나 이 조합 진짜 마음에 들어. 핫도그만 좋을 것 같아. 그럼 불닭볶음면과 명랑 핫도그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둘둘 말아서. 오, 한 입에 아! 매워. 오케이, I'm gonna try this. You can do it. You can do it. 붉은색 볶음면 먹고 3초 그 짧은 시간. 와! 불 날 줄 알았다. Okay, I can finish it. No, I can't. 텔러 너무 웃기다. 너무 맵지? 내 입술이 사라진 것 같아. 아직 있어. 나 학교 끝나고 입 벌리고 갈 거야. 온다 온다 텔러 온다. 아하. 너무 웃겨. 너무 웃기다 정말. 역시 핫도그랑 잘 어울려 불닭이. 이렇게 먹으면 먹어보겠습니다. 와, 꿀맛. 그리고 매울 땐 이 미니언즈 젤리를 먹어주면 불닭이랑 젤리랑 같이 먹는다고? 어, 완전 맛있어. 젤리를 열어서 아 먹어줍니다. 오, 새콤달콤한 레모나 향기. 오, 포종 포종. 이 구멍 안에 불닭 소스를 넣은 불닭을 넣은 다음에 하하하. 너무 재밌겠지? 다음에 새콤 매콤. 와, 불닭 급식 진짜 맛있다. 아, 눈물이 난다. 아, 자도 자도 피곤하냐? 비키야, 피곤해. 너 등에. 내 등 뒤에? 왜? 뭐가? 에이, 이게 누구야? 아우, 남배인장 진짜. 잠깨, 오늘 급식도 맛있는 거래. 진짜? 오늘 급식이 뭔데? 오늘 급식을 말씀드리자면 연근이랑 가지 탕수육. 에휴. 코다리 강정. 에이, 분명 맛있는 거라고 했는데. 가 아니고 불닭쌈 헷. 불닭쌈? 오, 월남쌈? 또 급식에 불닭이 나오다니. 이틀 연속이나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근데 난 좋아. 나
나는 매점 가서 빵을 사 먹겠어. 그래, 너 오늘 하루 종일 화장실 들락날락했잖아. 그래서 나 먼저 갈게. 그래, 텔라야, 파이팅! 먼저 가. 아이고, 매운 거 많이 먹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요구르트랑 같이 마시면 돼. 아, 매운 게 중화된다. 굉장히 식감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말랑말랑 너무 귀여워. 베개 같기도 하고. 소리 좋다. 꼬들꼬들 맛있고 매운맛이 훨씬 약해진 기분? 너 맨날 불닭 먹다 보니까 매운 거를 너무 많이 잘 먹게 된 거 아니야? 그런가 봐. 한 입 더 먹으면? 맛있다. 이렇게 먹다가 매우면 키티 마시멜로우를 먹어줍니다. 키티 마시멜로우? 우와, 이 안에 초코 들었어. 열어보면 와, 우와, 느낌 엄청 포숑포숑해. 이거 진짜 만져봐야 된다. 키티 마시멜로우, 우와, 느낌 좋아. 이거 왜 이렇게 귀엽냐? 우와, 우와, 진짜 귀여워. 오, 애완 햄스터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오! 안에 초코! 포장포장! 입에서 녹아서 스르륵 사라져! 입이 엄청 매우니까 금방 녹는다, 봐봐! 봐봐! 벌써 사라졌어! 근데 남벤장 걔는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걔는 어딨나? 어? 반장이 저기 있다! 근데 맵부심 있어서 쨍 착하잖아. 엄청 옷에 부려. 야야야, 쟤 사진 찍어서 평생 놀려줘야지. 귀여워, 미키. 그러지 마라. 뭐야? 너 바보? 내가 왜? 매운데 맵부심 부리느냐고. 막 먹으니까 바보지. 차참. 아니거든. 다 먹을 수 있거든. 나 좀 갔다 와야겠다. 야, 베탈라. 너도 그냥 매점에서 텔라랑 같이 빵 사먹지?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래도 이틀 연속으로 불닭 나왔잖아. 오늘도 설마 아니겠지? 설마 급식이 또 불닭은 아니겠지?